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뻐지느냐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내가 하는 일을 바르게 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하면 나는 저절로 이뻐져요. 내가 인상섬에서 살면 너는 아무리 조발라도 안 이뻐져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을 하면서 살면 내가 이뻐져요. 이 세상에 필요하게 살면 나는 존재감이 생기고, 이 세상에 필요하게 살면 대접을 받고, 이 세상에 필요한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이쁘고 대접받으려고 들면 너는 모지르는 사람이. 억지다, 이 말이죠. 누가 대접을 안 해주는데 대접받으려 하면 되나요? 내가 이 사회에 바르게 살면 누구든지 대접을 합니다. 이 사회에 필요하게 살면 나는 대접받는 인생이 돼요. 필요하게 살기 위한 내가 못 갖춘 게 있다면 갖추어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바르게 살지. 사는 길을 알아야 바르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아? 요게 인생 교육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바르게 사는 교육. 요것을 인생 교육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홍익 인간이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 완성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홍익 인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미래는 홍익 인간 시대가 되는 것이 홍익 세상. 이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익 인간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하고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상대를 위해서 산다.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을 홍익 인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이롭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연구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저쪽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굶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돈을 좀 줘서 물걸 주니까 이롭게 살았다 그랬어요. 못 먹는 사람들 물걸 주고, 옷이 없으니까 옷 입혀주고, 이게 이롭다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몇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것도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에 홍익 인간들이 이렇게 사는 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인들이 사는 시대예요. 지식인들이 남을 이렇게 하는 거는 지식을 나누는 겁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만이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쌀 들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식을 갖춘 사람이, 사람한테 베푸는 거는 지식을 나눈다. 무식하면 잘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는 걸 같이 나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의무다.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의무만 행하는데 남을 이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돕는다 하는데 도울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의무를 행하게끔 지금 우리는 성장을 했는데 의무를 행하지 않은 만큼 나는 어려워진다. 내가 지식을 갖췄다면 나누는 것이 30%는 나누어야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이고, 이걸 나누지 않으면 이 사회에 우리는 지식을 갖췄는데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 자리도 없어진다. 앞으로 미래는 지식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무엇을 방편으로 지식을 나눌 것이냐? 우리가 물질은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없는 사람들한테 물질을 잘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좋아해요. 요까지는 방편을 쓰는 것이지 남을 도운 게 아니고 사람을 오게 한 것이다. 왔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쳐야 된다. 무엇을? 우리가 갖춘 지식을 조금씩 나누어야 된다. 무식한 사람이 잘 사는 법칙은 앞으로 미래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인류 사회가 무식하게 놔두면 우리는 그 소용돌이에 빠져서 아무리 우리의 경제가 높지만 살기가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30%는 지식 사회입니다. 70%는 가면 갈수록 굉장히 무식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다 갖출 동안에 우리가 지금 조금 크게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나라일수록 지식을 먼저 갖추었다. 다 갖추었으면 후진국들의 지식을 나누어야 된다. 이걸 나누지 못하면 인류를 건질 수가 없고 인류를 잘 살게 해줄 방법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다가 다 어려워진다. 인류의 무식한 사람도 하느님의 자손입니다. 하느님이 잘 보살피고 있는 지식인들도 우리가 우수하게 사는 사람도 하느님의 자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을 먼저 에너지를 주고 이 사람들을 먼저 키웠을까요? 힘들고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먼저 배우고 갖췄고 힘을 갖추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라. 인류에 먼저 키운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 따라와야 될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이끌어 당겨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는 게 여성들이 돼야 됩니다. 여성들은 얼마나 깨끗하냐 하면 밥만 하고 살림만 하다가 보니까 머리를 많이 이렇게 잔머리를 안 굴려요. 깨를 안 쓴다 이 말이죠. 순수하다. 순수한데 바른 걸 가리키면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영적인 힘이 나온다. 이게 여성들이에요. 남성들은 이 사회에 전부 다 부딪히면서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탁해졌어요. 생각하는 게. 본체가 탁한 게 아닌데 살면서 너무 계산을 많이 하고 살다가 보니까 탁해졌어. 이분들은 연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우순간에 제껴놓고 여성들이 나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이 사람이 다 가르칠 테니까 이 사회 연구원들이 여성 상위 시대에 여성들의 엘리트라든지 여성들의 뜻 있는 분들 지적인 분들이 나와서 이 사회를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신패러다임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국말도 조금 배우면 더 좋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한국말로 가르치는 거야.